반갑습니다. 2023년 12월 8일입니다. 자, 오늘 HLB 정말 멋진 뉴스가 나왔습니다. 저는 가감히 말씀드립니다. 내년에 HLB 3만 원대 있으면 제 손에 장 찍습니다. 자, 리보세라님, 미국서 상업화 성공할까? 이 기사가 자체가 나왔다는 거, 이 자체는 성공한다는 소리입니다. 자, 이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거는 귀에 딱지가 닿도록 들어야 돼요. 리보세라빈이 뭐냐? 바로 암을 치료하는 신약입니다. 신약. 자, 여러분들, 이 신약이 나오면 우리 인류는 또 한 번에 초전도체처럼 또 한 번에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.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암을 지금 완벽하게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습니다. 지금 뭐 완화시켜주고 조금 뭐 덜 아프게 해주고 이런 거는 있어도 완벽하게 치료해주는 약물은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리보세라님은 지금 가능합니다. 자, 이게 왜 가능하느냐? 바로 지금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. 그런데 자, 미국에서 지금 현재 내년에 5월 안에 드디어 FDA 허가 여부 결정이 납니다. 그러면 이 기대감 때문에 이 HLB는 완전히 떡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이 HLB가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과 이 파워와 이 재료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초전도체처럼. 지금 미국에서는요, 벌써 36개 주에 판매 준비 완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시장 장악 기대가 되어 있죠. 지금 중국에서는요, HLB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리보세라님이 시장의 95%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요. 그만큼 약물이 좋다는 거예요.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이 HLB는요, 여기에 완전 올인을 했습니다, 지금. 완전히 올인했어요. 자, 미국에서 이거 상법화하고 법인 만들고 지점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금 걸리겠습니까? 지금 11월에 여러가지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품목허가를 갖다가 무조건 받는다고 지금 현재 상업화를 자신하고 있습니다. HLB 측은 11월에 벌써 이런 이야기가 중간 미팅을 벌써 다 했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FDA는요, 미국 FDA의 통과는 우리나라 뭐 식약처 저 역같은 저한테하고 완전히 레벨이 틀리죠. 우리나라 식약처는 그냥 저기 뭐고 뭐 티코 수준이고 저기 FDA는 람보르기니에요. 그냥 람보르기니. 저기서 통과하는 거는 그냥 앞으로 그냥 승승장구하는 도장 찍는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지금 내년에 5월 16일 전에 완전히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. 아마 이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요. 가람 일자 치료제,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, 지금. 비공개로 또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HB를 사랑하고 강성 주주를 정말 되셔야 된다는 거. 이거는 정말 초대박 뉴스다. 그리고 이게 판매가 되는 순간부터는 매출이 완전히 급등적으로 올라갑니다. 자, 미국에서 판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전 세계에서 다 파는 거예요. 미국에서 허가된 거는 그냥 전 세계에서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도장 찍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HLB 내년 미국 허가, 그리고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에 전부 다 지금 이 허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밸류는 3만 원짜리가 아니라 300만 원도 간다, 저는 봅니다. 아닌 말로 여러분들, 안 걸리면, 안 걸려갖고 뭐 그러면 약물이 없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들?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주가가 지금 3만 원짜리는 정말 이거를 갖다가 장기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진짜 저는 30만 원, 300만 원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.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능합니다. 자, 주가는 밸류입니다. 밸류. 예전에 1000원짜리, 2000원짜리가 백수호 사태 때 25만원까지 무려 몇 배가 갔노? 25배 갔죠. 25배. 25배, 30배 갔어요.
자, 이제 밸류가 지금 3만원짜리인가? 그 가짜 백수 사태 때 25배였는데 이거 만약에 리보세라닌 미국에서 FDA 통과되면 이건 저는요 25배가 아니라 100배도 간다 봅니다. 그래서 이 HLB 미국 허가는 정말 이때까지 HLB가 몇 년간을 갖다가 여기다가 쏟아부은 정성과 그리고 돈 투자 시간 노력 열정 이 모든 게 전부 다 통탈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정말 초대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이 HLB의 긴 여정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010-8260-9542로 LB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. 아시겠죠? 그러면 저희가 한마음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자 여기 오시면 위너스TV 한마음방입니다. 한마음방. 한마음방은 LB 주주님들 또 그리고 초전도체 주주님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. 이 한마음방에서 긴 여정을 제가 손을 잡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드릴 테니까 여기 한마음방에 꼭 초대를 받아서 같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드릴 테니 010-8260-9542로 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. 이 방송을 많은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참고로 이 HLB는요 제가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개미들을 농락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물량을 뺏어가는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제가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정말 여러분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건데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요 못 먹은 놈은 모릅니다.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해보신다면 최고의 수익을 진짜 내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긴 여정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특히 LB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굉장히 지독합니다. 그리고 공매도가 또 장난 아니죠. 예, 공매도가 장난 아닙니다. 공매도가. 예, 공매도가 장난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같이 하셔야 된다. 자, 이게 증거입니다. 증거.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HLB를 같이 한번 이 정도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한마음방 초대받으실 분들, 긴 여정을 같이 하실 분들, 손을 잡으실 분들 010-8260-9542 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지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